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절 헬라어 성경 15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Es el tontos de auto es Capernaum pros elten auto ecatontalcos para calon auton. Cae legon quirie ho paismu debletae ente oikia para ruticos deinos basanichomenos.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에이셀톤토스 하면 분사죠. 분사 에이셀 구마이에 제2부정과거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 그리고 여기 또 소유격이 나왔죠. 소유격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소유격과 소유격의 결합, 소유격 독립 구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분사의 소유격은 뭐뭐 할 때에 혹은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 과거 분사니까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온 에셀코마에 들어오다 들어온 후에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후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후에 프로스엘톤 하면 프로스엘코마에 제2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나왔습니다. 그에게 누가 나왔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죠. 누가 나왔습니까? 헤카톤 탈코스 하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또 분사가 나옵니다. 바라칼론, 바라칼레오, 간청하다 그 말이죠. 위로하다, 간청하다 그 말인데 여기서는 간청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urge라는 겁니다. 영어로 urge, 간청하다. 그에게 간청하면서 바라칼레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그 백부장이 간청하면서 그에게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거 분사가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죠. 주동사가 있죠. 요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 분사는 뭐만 후에, 현재 분사는 뭐뭐 할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격 독립 구문 예수가 들어온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후에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프로셀코마의 제2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뭐하면서? 그에게 바라면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퀴리에 레고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주여, 파이스무 내 종이, 파이스는 종입니다. 둘로스도 종이지만 파이스도 종입니다. 원래 파이스는 아이라는 의미죠. 근데 종으로도 쓰입니다. 내 아이가 그 말인데 내 종이,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종이 던져졌습니다. 베블레타이 하면 발로에 던지다.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던져져 있습니다. 베블레타이 오마에타이 그렇게 변화하죠.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어디에? 그 집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파라리티코스 하면 중풍병으로 그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내 종이
그런데 데이노스 하면 심하게 바사니조 메노스 하면 바사니조 아프게 하다 혹은 앓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사니조의 현재 수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분사죠.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던져져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집 안에 그런 말입니다. 내 종이 집 안에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이후에 백부장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간청하면서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내 종이 던져져 있습니다. 집 안에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으면서 중풍병으로 집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동사와 이 주동사와 이 분사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집 안에 누워 있으면서 심하게 앓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저의 종이, 내 하인이, 내 아이가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집에 던져져 있습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이죠.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면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그 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낳은 그 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사업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벌리거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한 자가 복을 얻으며 주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넘쳐서 주님께 넘치도록 받고 넘치도록 복을 얻는 믿음의 삶,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